저는요 전 세계에서 직장에 가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옛날 과거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뒤틀린 거예요.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에 편견 때문에 그 큰 픽처를 보지 못하게 돼요. 내가 10년 동안 이 기업에 투자했더니 나중에 시가총액이 10배가 되더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공부를 했느냐, 얼마큼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지가 않아요,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와요. 엄청 옵니다. 올 때마다 관점을 네. 유지하는 힘이 중요한데 그 관점은 내 하는 가치가 진짜 맞을까? 그래. 진짜 본질이라는 의심? 진짜 맞아? 이게 맞을까? 가격을 더 이상 이제 이때 괴로울 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라는 본질이라는 의심. 네. 의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관점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관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인 확신을 저는 약속합니다. 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아니죠, 요즘엔 지구촌 곳곳에서 많이 듣고 보시니까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분을 함께 모시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주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형님들 같은 분들이 있죠.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오른쪽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타시다가 좀 괜찮으시죠? 아주 나섰습니다. 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빗길에 네. 좀 아 얼굴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제 왼쪽에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매일매일 휴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이제 그 특히 이제 주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네. 지방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을 많이 오셔서 그것 때문에 그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게 됐어요. 가서 또 뭐 그 맛집도 좀 가보시고. 네,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를 가보게 네.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발전했구나 그런 것도 보고 또 유적지도 가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휴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난 주말에 아는 분이 저 초대를 주셔서 전라남도 나주를 가서 그 나주에서 바로 가니까 영산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 홍어가 유명하고 또 여름 음식 중에 병어찜이라고. 그렇죠. 병어철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목포 학원 뚝이 없었으면 네. 홍어가 영산포 그러니까까지 올라와서 거기 숙성해 가서. 예. 네. 네, 참. 그래서 대표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다. 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시는 분이다. 아, 네,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특히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그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익숙하게 하는 게 이제 좋은데. 네. 의외로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 그래서 그 열성적이죠.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참 보면요, 2021년 저희가 이제 8월입니다만은 뭐 두 분은 뭐 30년, 35년, 40년 가까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지만 우리 금융사에 특히 우리 자본시장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역사에 2020년은 아니 이게 젊은 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저는 이거 실감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분을 모든 공중파에서 다 섭외를 네. 하고 우리 존리 대표님을 모든 지자체나 그런 지방에서도 와서 그리고 부모들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참 보면 참 엄청난 변화인데 강 회장님 진짜 이게 실감하시죠? 그리고 예전에 주식하실 때에 비하면 제가 89년도, 87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했지만 예. 1년 6개월 동안 전산실에 이제 근무하면서 예.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계학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없는 부서잖아요. 예. 그 부서는 근데 눈만 돌리면 앞에 주식부 있었어요. 상품실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 유가증권 신고서에 있는 재무제표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걸 보는데 저는 못 보는 한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6개월 후에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셨네요. 전직했죠. 예. 보니까 매일 접하는 게
저는 항상 육아직원 신고서를 보는데 그때 이렇게 좋은 주식을 왜 부모들은 하지 말라 할까. 원통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 보자마자 주식이란 질서가 이렇게 행복한 질서인데 그러니까 운 좋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가 태어났지만은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능동자 주동자가 될까. 나는 드디어 이제 주동자의 티켓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역사 동안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고 늘 자신 있어요. 지금도 뭐 자신 있는 말투가 아마도 그 89년 주식이 본질을 대했던 나의 그 발견. 근데 작년에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요. 그 30년 만에 역사적 사건이 생겼구나. 아 그런 것 때문에 작년 내내 이거는 그 제가 몇 번의 사건이 있었죠. 1992년에 자본시장 자유화.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고금리 15% 금리에서 1% 금리로 금리 하향 안정화 몇 가지 이제 자본시장에 자본시장이 있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건보다 월등히 좋은 이 엄청난 사건이 그렇죠. 작년에 있었다. 예. 그 역할을 우리 그 존 대표 아, 저는 시작을 하셨죠. 시작을 하셨죠. 예, 정말 그 누가 뭐래도 그걸 인정을 해야 그럼요. 돼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전에 예, 한국에 오셔가지고 진짜 그때 소리 없는 메아리였지. 그리고 그럼요. 저 사람이 뭐 저 운영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떤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그런 건데 참 보면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선배님들 제가 알지만 아 뭐 예를 들면 5년 전,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참 아깝겠다.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냥 증권쟁이로 그냥 한편 살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승진을 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근데 이렇게 투자가 전 국민적인 이 이슈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뀐 데는 존리 대표님의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됐는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그런 한국의 이제 그 에코리 컬처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컬처 문화가 이제 막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5라고 그러면 한국은 한 1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더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막 좋게 했는데 또 그 희겁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그 아차 이거 또 주가가 하락을 오게 되고 희겁했다. 네, 희겁했다 그러죠. 그러면 야, 역시 주식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본주의와 주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런 희겁이 왔을 때 그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오히려 그 바잉 찬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그런 그 쉐이크업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보면은 한 30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했죠.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또 올라가면 따라가고 그런 패턴이 있다가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체계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펀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자가 나왔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냥 개인들만 주식에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을 통하지 않고 노후 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네. 정책이 거기 따라가고 또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 저는 이제 막 그런 거 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나. 예. 근데 지금 홍콩이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홍콩이 지금 중국이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이유로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앞으로 50년의 찬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말하죠. 회장님은 이제 거의 이제 전 그 업계 경력을 그 펀드 매니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펀드 매니저의 세계가 따로 있고 개인 투자자의 세계는 따로 있는데 완전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당하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의 대상. 이렇게 됐던 게 작년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전자라고 엄청 싸다고 엄청 내렸다고 막 그러는데 4만 전자 때 그렇죠. 그 대단한 외국인들이 던질 때 우리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산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용기를 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딱 자고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어떤 집단지성이 격하게 쌓이다가 그게 발현된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건 꼭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강조해 주시고 생각 있으시면. 제가 그 사실 그 요즘도 오래전부터 지금 운 좋게 이 펀드 매니저의 길 들어왔잖아요. 네. 전산실에 있다가 사표 안 썼으면 여전히 전산실에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또는 이 업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 길을 못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항상 저는 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운, 저는 운이지만은 운 없이 지금 현재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끼, 그러니까 투자의 끼죠. 그분들이 시장에 있을 것이다. 나는 뭐 투자할 것만 아니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막그 뭐지 매스컴에서 나옵니까 경연대 등등으로 그렇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끼가 발현되는 세상으로 진화됐다. 각종 그 핸드폰 뭐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그런 새로운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한테도 아마도 밖에 있는 월등한 우리보다 잘하는 끼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분들보다도 더 잘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그게 저는 두 가지 바로 인식과 자세 같아요. 네. 인식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인식, 그 속에서 주식의 질서라는 인식 이게 네. 모든 게 결정한다.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까? 주식을 그냥 단순한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주가 되는 동반자 티켓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의 행로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샀는데 주주가 됐는데 자기 회사 주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 차이와 주식을 샀는데 나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그 제품과 서비스 본질적 기능, 효용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익의 퀄리티를 늘 생각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차이는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그건 저는 인식이라고 봐요. 그걸 네.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차이가 나는 그 끝과 시작과 끝의 차이를 그 마치 지금 우주선을 따는데 1도의 차이가 뭐 달라서 가면 엄청 큰 차이를 그렇죠.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바라보는 주식의 본질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단순히 돈을 벌고 돈을 잃는 주식 유가증권의 차원이 아니고 네. 나는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위대한 기업이 주주가 될 수 있는 동반자 티켓을 샀구나 그런 전제 속에서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익이 어떤 퀄리티를 가진다의 차이를 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세가 돼요. 자세 이왕이면 이제 분산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라 샀으면 그냥 이런 뭐 시장의 그 매크로비언스 알지도 못하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영역, 그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야,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데, 뭐 금리가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위대한 기업 주주로 내가 등장했다면 또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 생각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가끔 틀리니까 뭐 그런 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렇다면 기다리는 자세, 그 자세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있다면은 저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고민보다는 야 과거 같으면 이제 기업이란 게 유일한 생산 주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경제란 게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과 정부 부분이 맞물려서 이제 회의 부분은 별도 영역으로 봤을 경우 유일한 경제 주체, 생산 주체가 기업인데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 매출을 만들면 그걸 이제 인건비 또 이자 세금
또 제3자에 대한 부가가치 몫으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몫이 많이 줄어들어요. 고용을 창출을 안 하도 훌륭한 생산성 있는 자본주의 등장 때문에 또 플랫폼의 등장 때문에 과거보다는 기업이 만들어낸 그 매출 구조에서 우리 그 사람들 근로소득한테 주는 몫이 서서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나는 이 질서가 어디로 가느냐? 위대한 기업 주주 몫으로도 귀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의 합에서 옛날에는 주주 몫, 근로자의 몫, 정부의 몫, 그리고 렌트비 몫, 이자 채권자의 몫으로 균형 잡게 나눠갔는데 최근 들어서 목격하는 현상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있을 것 같아요. 뭐 로보티스 등장 등등 수많은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그 몫이 어디로 가느냐? 위대한 기업 주주의 몫으로 완진화돼 버리는 거. 그 최근에 뭐 미국 기업의 주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 그 스트럭처가 바뀌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조차도 좀 그 뭐죠? 그런 그 그러면 나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뭐죠? 목을 매는 세대보다 그 시대의 생각보다는 근로소득 없어도 먹고 사는 방법은 뭐냐? 나의 근로소득, 우리 근로소득이 주주의 몫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회사로? 플랫폼 비즈니스 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아주 멋진 비즈니스 모델이 시가총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지금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그 멋있는 인식의 틀 안에서 나 근로소득 줄어들어도 앞으로 줄어든다 하더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멋진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 등장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 그래서 아마 회장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카카오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아 너무 부럽다고 그렇잖아요. 아, 제가 훨씬 후배인데 나는 왜 그렇게 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근데 진짜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제 노동의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근로소득에 대한 전체 인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근데 그게 어디론가 갔을 텐데 그렇죠? 그게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전이되는 그 그렇죠. 상황에서 거기에 편승하면 될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행복할 뿐이죠. 예.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사실 더 강경하게 그잖아요. 강경하게 가급적 일찍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노후는 주식 투자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금융 문맹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 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 자본의 증가 속도가 내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예.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그 옛날에 원시대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요새 비행기까지 탈 수가 있는데 옛날 그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목표 지점에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일찍 시작해야 되고 복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복리. 복리. 예. 무섭죠. 복리라는 걸 이해하고 내 돈이 일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남이 나를 위해서 벌어줘야지 내가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노후 준비하겠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를 우리는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 정치인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생각했던 사고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많은 주식 투자를 장려해야 되고 장려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거나 그다음에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런 계좌는 강제성이 중요해요. 못 팔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업 내가 내 노후 자금이 그 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또 기업에 돈이 들어가니까 또 기업은 더 잘 되겠죠. 이게 이제 상승작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결정적인 그 위치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냐, 갈 거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 망한다. 최근에 어떤 분이 아주 그 교수님인데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할 사람이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자본주의적 생각하고 우리 강 회장님 말씀 같은 거로 그 내가 기업을 소유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we buy companies, not shares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 종이를 사는 게 아니다. 기업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무슨 전자 몇 주 갖고 있어요. 너무 흥분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카카오 주식 100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99.9%라고 생각해요. 전부 수익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샀더니 벌써 10% 벌었어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건 수익률 게임이죠. 전자 게임이죠. 나는 뭘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제가 얘기하는 게 갖고 싶은 거 사라. 만약에 카카오 좋다 그러면 나 카카오 너무나 갖고 싶어. 이 회사 주인이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는 건데 사람들은 야 이거 사면은 한 20% 먹을지 않을까.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 틀려지는 거죠. 그거를 종이로 보는 사람과 기업으로 보는 사람과 기업으로 봐야죠. 그리고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야, 이 기업 엄청난 기업이구나. 이 경영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 회사는 돈을 너무너무 쉽게 버는구나. 나도 거기 편성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되고 아이들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고 집안에서도 얘기하고 저녁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기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주식엔 대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자꾸 대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걸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철학을 만드는 거죠. 나는 이 기업을 산 이유가 이래이래해서 하고 근데 강 회장님 말씀과 똑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실패했지만 또 다른 기업 샀더니 또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익사이팅한 거죠. 정답이 없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몇 가지가 있죠. 내가 기업을 소유한다. 종이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작년 2월 무렵부터 이제 큰 변화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 변화가 물 밑에서 굉장히 이제 성숙이 돼 있다가 표출된 게 작년 2, 3월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양적 성장도 있었고 질적인 고양도 있었는데 그래 또 보면 또 언젠가 방송을 저희 매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또 그때 걸로 돌아가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왜냐면 이제 다 지치는 거예요 또 지치죠. 열심히 한다고 막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1월 4일 날 어마어마한 개인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막 주문이 막 그 다 처리가 안 될 정도로 확 쏠림이 있다가 그 종목들이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미국의 빅테크 종목 이렇게 비교해 보면 6개월 동안 완전히 실망을 준 거 아니에요. 또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니 현대차니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역시 또 주식은 버는 분들이나 버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또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큰 모멘텀인데 이걸 어떻게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률 게임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런 좌절 혹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니까 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한 2조가량 뭐 또 순매도를 물론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쳇바퀴처럼 돌아간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회장님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국민들 우리 주식 시장에 뛰어든 것은 정말로 잘했다. 첫 번째 단추는 잘 뛰었다. 앞으로 그 한 옷을 입으려면 단추 하나가 여러 개잖아요.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단추를 잘 깨쳐야지 진정하게 그렇죠. 그 정장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은 너무 잘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측면에서 일단 작년에 설령 그 잘 벌었던 작년에 많은 수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략된 과정 속에서 나온 좋은 결과가 독이 되고 오히려 그 아주 충실한 과정 속에서 나온 일시적인 나쁜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뭐 그 주식자 입장에서 오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주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 주주가 되는 방법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이제 미래의 질서 속에서 벌써 과거처럼 근로소득 등등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제가 삼성전자나 뭐 LG 화학이나 그런 한국의 그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의 그 차이를 만들어낸 기저 변수도 이제 바뀌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 없었으면 여전히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돈을 에렉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옵션이 많거든요. 미국 기업도 살 수 있고 뭐 영국, 프랑스의 명품 기업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는데 어쨌더라고. 일단 작년에 두 가지는 깨달아야 할 거다. 첫째, 분산하라. 분산 투자에 대한 한계 종목 몰빵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좋죠. 하지만 그 몰빵해서 안 된다. 뭐 삼성전자도 사고 외국인 좋은 기업도 사고 국내 회의 분산 또 국내 기업들이 분산. 제가 말하는 분산은 개수의 분산이 아니에요. 속성의 분산이죠. 속성의 분산. 네. 증권주 20개가 분산이냐 아니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과 한국의 IT 기업 두 개 종목이 분산이냐. 저는 후자가 분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진정한 분산을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생략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결과가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얘기해서 안 된다. 오히려 최근에 왜 내가 실패했지? 왜 이럴까라는 고민 속에서 충실한 과정을 쌓는 기회로 만들어낸다면 저는 결과는 아주 좋을 것이다.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한 1km 경주에서 지금 10m의 출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작년에 또는 최근에 수익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좌절할 필요 없다. 그 수익이 오히려 반성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이게 맞지 않다 나랑 주식이라는 것은 하면은 사실 좋은 펀드 찾으면 돼요. 그 옵션을 그러니까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옛날은 그 주식이라는 선택권을 배제시킨 채 그 안에 사다 보니까 근로수 가지고 빚어서 부동산만 하잖아요. 그건 선택권이 제약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작년에 그 사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멋진 선택권을 확보하는 기회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주식은 위대한 기업의 질서로 보고 다만 진정한 분산을 통해서 할 자세 그리고 충실한 과정 속에서 나온 좋은 결과를 원해야지 아주 운 좋은 결과 과정 가지고 좋은 결과를 탐닉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제 말 그대로 운이죠. 운 가지고 또 용기 대과죠.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성과인 양 얘기하면 장기적 결과는 안 좋을 것이다.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얘기했다시피 그냥 편안한 주식 5년 뭐 잠들고 있어도 깨어나 보니까 편안하네. 그런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어떻든 간에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않는 주식 몇 개 나누어서 오래 하라. 지금 현재 뭐 금년에 5, 6개월 성과 뭐 시장의 이런 변화는 오히려 좋은 기업한테는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로 자기 능력을 꼭 얘기하지 말고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저는 결과는 좋을 거로 믿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을 볼 필요는 또 없어요. 그 자원이 낭비죠. 그래서는 그러니까요. 또 좋은 펀드 또 사야죠. 네. 과거에 우리 운용사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또 이번 기회에도 운용사들이 많이 정신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용사 찾아서 일정 부분 거기에 돈을 넣고 나는 진짜 좋은 주식을 고를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고 그런 어떤 그 주식 직접 투자와 펀드도 분산이잖아요. 분산이란 것은 각종 그 옵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주식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이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예, 사실 전혀 생각들이 없으시다가 그냥 사실 바텀업으로 뭐 집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뭐 예금도 하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배분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이제 쏠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전통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존리 대표님께서 아 선진국의 자산 배분은 이렇다라는 걸 강조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오해 그런 그런 것이죠. 그게 에, 집을 네. 아예 사지 마라. 집을 왜 사냐 이런 건 아니시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기회 비용이잖아요. 네. 내가 그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을 하죠. 오늘 아침에 점심을 못 먹을까? 아침은 못 먹을까? 택시를 탈까? 그 걸어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하게 되면 다른 쪽을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생각했을 때 내가 노후에 노후를 조금 더 편하게 보내려고 그러면 내 그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주식은 일단 하지 말아라. 거기에 이제 거기 편견이 가장 크게 있었고 부동산은 올라가더라. 그게 있었고 거기에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블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불행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얹힌 게 우리 교육이죠. 자격비를 다 써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잘 된 나라가 없는데 노후 준비는 최악이잖아요. 그게 어떤 그 기회 비용에 대한 이해, 자산 배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은 자본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와 있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부어서 노동자가 되라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돈을 다 써서 그 돈으로 투자가 됐으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잘 썼을 텐데 그 기회비용을 가난하게 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커서 취직을 잘할 수 있겠지만은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취직을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그 자산을 제대로 배분했느냐 거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올라간다는 생각 그 다음에 교육은 무조건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잘 될까라는 잘못된 착각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이거를 이제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죠. 이거를 깨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금융 개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가장 잘못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운영 방법이에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지금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고 근데 지금 그게 계속 그 미뤄지고 있어요. 아직도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굴레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 위험이라는 거를 과대로 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이야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니까 지금 어디서 손을 내야 될지 모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중심을 잡고 정말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심각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기 자기 재산에서 주식이 적어도 30% 40%는 되는 시대가 오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국가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아니, 일전에 몇 주 됐습니다만은 그 금융 정책을 소관한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심포지엄을 한다 그래서 저도 그 참석을 해서 질문자로서 이렇게 참석을 해봤는데. 예, 주무 부처에서 발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그 코로나 위기 시에 긴급한 대책들을 내놓고 그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평상화 시킬 것인가. 이거 이제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원상복귀를 하던 뭐 이렇게 평탄화 과정으로 하되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코로나 시기라는 게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걸 그냥 비상상태니까 다시 무언가 쿨다운하는 정책으로 써가지고 평상화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이 모든 정책을 하거나 또 정치 리더십들은 부동산 아까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은 뭔가 텐저블한 자산이고 주거에 관련된 거니까 변동성이 없고 주식은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아 이게 버블이 생겼을 때 그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됐죠. 보니까 예. 매번 그 과도기를 못 넘어가고 주저앉고 해온 거 아닌가. 또 예전에는 또 정부가 또 인위적인 부양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좀 파행적으로 운영한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없는데다가 정부도 사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다 구전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 버블 돼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프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존니 대표님께서 얘기한 그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새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죠.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돼서 그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국회에서 굉장히 그 계속 그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은 빠지기도 하고 오르는 거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그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죠. 네. 그게 그 책임론. 책임론도 그렇고 우리 옛날부터 갖고 있던 주식하면 안 된다는 주식은 도박이라는 그 기본 개념에서 조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싹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안 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 아주 메스터 플랜이 필요해요. 금융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메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외 옛날부터 투자하는 거를 경험했고 제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죠. 근데 홍콩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해외의 큰 그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전직기지 그죠 헤드쿼터가 홍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용하는 사람들은 다 홍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야 한국에서 장사가 될까? 철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해외 자산운용사가 막 와서 개점을 하고 아시아 헤드쿼터가 서울에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그 부가 효과를 보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회사가 돈 벌어 가면 어떡하지? 국부 유출 아니야? 그런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나머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자그마한 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대 외국, 외국 자본 대 한국 자본. 그러니까 배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파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요만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작년에 2020년에 우리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됐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트리거가 된 거죠. 딱 이제 건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을 그냥 돈 버는 수익률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주식 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주식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서부터 나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나는 어떤 펀드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의논한다 그러면 저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 있고, 중국도 굉장히 발전했고, 홍콩, 싱가포르, 한국, 유럽은 그러니까 영국 빼놓고는 별로예요. 독일도 별로고, 프랑스도 별로고.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또 최근에 중국 정부의 이 홍콩 그 플랫폼 회사들이나 첨단 회사들에 대한 그런 불가측한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기회가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카카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주가 오른 건 뭐 그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 회장님께서 저희 프로에도 나오셔서 그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까?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사실 그 주식을 제가 이제 정의할 때 매도 타임 언제 정의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산업이 사라질 때 또 아니면 그 산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자생적 산업진과 대체 산업이 등장할 때 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 또는 그 엄청난 경쟁자가 등장할 때 그렇죠. 이제 시장을 나눠가질 때 아무리 성장해도 네, 시장이 네, 나눠지면 네. 힘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다른 대안 종목이 있을 때라는 쪽에서 이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국내에서 그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종목을 아직 크게는 발견 왜냐면 우리가 거의 산업에서 네. 그 기업을 10%를 팔고 다른 기업을 살 만한 기업 한 개는 한두 개 정도는 보이는데 그래서 현재 그런 우리가 매도 전략의 필수 조건 몇 가지 선택 조건에 합당하는 조건이 이제 안 왔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올랐어도 좀 가지고 있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시장과 재무제표의 세계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세계 숫자가 주는 양적보다는 해석의 문제 질의 문제 쪽에서 기업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아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익이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익이 있다고 봐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익이 우리는 보는데 첫째는 단기순이익 개념이죠. 예, 단기순이익. 또 하나는 단기순이익의 현금 유출입을 감안한 자 그 영업 현금 개념 관점에서 이익이 있고 네. 또 영업 현금 가지고 회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자를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캐펙스 지출을 한 후에 남은 이익.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이 세 가지 이익을 우리는 보는데 저는 마지막 이익을 좋아해요. 내가 진정한 주주라면 나는 사실은 돈 벌어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쪽딱 벌고 내년에도 쪽딱 돈 번으로 벌고 내가 챙기고 그리고 현금화되는 이익을 좋아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 또는 한국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 또는 배터리 회사와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카카오 네이버를 보게 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단기 순이익과 OCF 그리고 FCF에서 그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뭐 한 해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 현금 중에 거의 80-90%를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해 왔고 그동안. 그러면 현금으로 남겨진 이익은 10 내지 15% 20%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KBS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플랫폼 기업은 보통 80%를 현금화 가지고 있어요. 돈 번 그런 게 아마 미국 기업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다시 재석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항상 제가 일정 부분은 해외에 아주 멋진 기업과 함께해라. 국내 기업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고 제가 뭐 그 카카오를 이제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모든 종목은 가지고 있다면은 대안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을 팔고 어떤 걸 사지? 라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팔아도 가지고 있어라. 더 나은 종목이 발견되면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안 보이세요 그거. 지금은? 아니 한 거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저는 기축 주식이 기축. 저는 아마도 이제 한두 개 종목은 제가 넣고 있어요. 교체하고 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두 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국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복잡해요. 좋은 종목이 잘 없어요. 국내 그 코스피에는. 근데 외국 보면 또 너무 많아. 미국이라든가 유럽 보면 너무너무 많은 종목이 보여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잘 이겨내왔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업입니다. 찾아내서. 근데 존리 대표님은 한국에 좋은 기업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러세요. 이게 토종 그 강박천장이면 해외 너무 좋은 기업이 많이 보인다.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신 존리 대표는 한국에 무지하게 많다고 보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처럼 이게 그 투자하는 게 재미난 게 정답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건강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도 그 이제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그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 서로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아 내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면이 있구나 또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이게 굉장히 건강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잖아요. 똑같은 펀드 매니저인데 한 사람은 좋게 보고 한 사람은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 결과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미래의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사건 카카오를 팔건 그 결정적인 거는 10년 후에 카카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재미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카카오라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야 이거 굉장한 거다 생각했으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기업이 한국에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카카오가 지금 그 설립자가 지금 제일 부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한국이 제일 부자가 됐어요. 저는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누구나 있다. 누구나 있다는 게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에 큰 획을 걷는다는 거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기업은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나는 비싸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된 기회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고 되게 재미난 걸 느꼈어요. 그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가 주식을 비싸다 싸다 많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 팀쿡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큼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애플에 예 테슬라 사가라고 그랬대잖아요. 아, 팀쿡 보고? 네. 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시가총액의 한 6% 밖에 안 돼요. 6%? 네. 예. 그러니까 주식이 재미나죠. 만약에 그 테슬라 샀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팀쿡이 운영하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맞아요. 테슬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재미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는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아 아빠 나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재미난 거죠. 그래서 아까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분산 투자하고 기업을 볼 때 아 정말로 기업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뭘까? 아 역시 경영진이구나. 숫자로 나오는 거는 지금 있을 때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 숫자가 어떻게 될까 그걸 결국은 그 예측하는 철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많이 떨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시장도 작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죠. 3%는 돼야죠. 넘어야죠. 3%. 적어도 30%인데. 3%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
활화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확하게 30년 전에 4.0 기회가 나온 거와 굉장히 비슷한 그 효과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일정한 자금이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회사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회사 자체가 좋아야 시가총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게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 테슬라도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 물이 이제 차게 되고 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도 야 내가 왜 시가총액이 우리는 1조밖에 안 되는데 저 기업은 5조라는데 이거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3프로 TV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부채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만은 부채를 가지고 저보고 이걸 경영하라 그랬을 때와 누군가 VC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라 그랬을 때 저의 포지션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야 이런 돈을 가지고 내가 아주 단기적인 무슨 정책을 하는 것보다 길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른바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급전을 땡겨서 하게 되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본화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 근데 그게 중요한데. 되게 재밌죠. 근데 이제 그 이제 파이낸싱 할 때 부채를 통해서 하는 거와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하는 거와 했을 때 그 비용 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이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싸다고 생각을 해요. 조달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도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회사 잘못되더라도 나한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낮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아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숙제가 또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벌써 그걸 논하기는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우리 투자자들, 특별히 새롭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 20대, 30대, 뭐 나이에 관련 없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워낙에 많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서 뭐 아마 두 분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를 항상 모셨던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혹은 영국 생활하면서 아 무슨 기업 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막 투자를 개인 단에서 말이죠. 막 토론을 하고 뭐 하물며 미국 연준에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뭐 어떤 비둘기 파자 이런 논의를 하는 개인 투자자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뭐 그건 기관 투자가들한테 위임해서 할 일이고 이런데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인 게 분명히 이긴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5년, 10년 지나면 이 정책적인 어떤 백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변화하고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같은 투자. 뭐 서학개미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도 미국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가버넌스를 한국 기업들의 어떤 경영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영이 그 패러럴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다 미국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투명한 시장 또 플랫폼을 형성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야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 바뀌는 것만큼 우리 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오히려 두 분의 노력이나 또 3프로TV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공동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투자자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기업은 제자리에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비극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부가 다 나가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 또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는 질서 속에서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경영자예요. 네. 사실 좋은 경영자가 있는 게 결국 경영인이 회사를 만들 거거든요. 네. 경영의 이제 통찰력, 추진력, 사업 욕심 저는 그 3대 요체로 보는데 그럼 통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걸 인식의 범위라고 얘기해요. 인식의 범위. 시간적 인식의 범위와 공간적 인식의 범위 차이가 결국 경영자의 통찰을 결정한다. 이제 시공으로 얘기하죠. 네.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로부터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면 비트코인 존재성을 인정을 해요. 네. 100년 후를 생각한 사람은 비트코인 존재성을 인정하지만 은 네.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없어도 되거든요. 네. 공간적 인식의 법이 통해서 이 땅, 여의도만 생각하면 사실 달러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서히 한반도를 벗어나서 미국 생각하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또 미국을 벗어난 가상세계를 생각하면 네. 그때는 이더리움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영자들도 시간적 인식의 범위와 공간적 인식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 넓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못한다. 미래 적응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영자한테는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찰의 기초는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 인식의 범위는 시간적 인식의 범위와 공간적 인식의 범위를 넓히면 테슬라 그 친구의 인식의 범위는 왜 화성 가지? 그 친구의 이 공간적 인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메타버스 얘기하더라도 공간적 인식의 범위는 지금 현재는 현재 실물 현실의 세계를 벗어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뭐 우리 그 뭐죠? 페이스북처럼 자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국 기업인조차도 한국이란 터울을 벗어난 공간적 인식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고 시간적 인식의 범위조차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후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해 보면 뭐가 필요할지 어떤 사람이 지배의 사람이 될지 우리에서는 어떻게 갖춰야 될지는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석의 깊이 우리 매니저들은 해석해야 되겠죠. 그 친구의 공간적 시간적 인식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해석하는 자들이죠.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식의 범위와 우리 해석의 깊이가 교차되면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영하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 경영인들이 이런 그 인식의 범위가 이 순간 1년도 못 보고 5년도 못 보고 공간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본은 더 멋진 곳으로 가서 춤을 춰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뭐 20년, 10년 후에 떠들어보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의 OS를 점하고 있다고 굴러다니는데 그 주주로서 우리 국민이 10%, 20% 대주가 된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꿈을 보여. 야, 미래에 그 테슬라는 저 친구가 저는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엎을 것 같은데 거기 주주로서 우리 국민이 다 등가 있다면 주주 명부를 열어보니까 전부 다 한국 펀드예요. 네. SFS 글로벌 리스트 펀드가 뭐 5% 가지고 있고 그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마도 진정한 자본주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걱정할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걱정할 것은 왜 우리 연금시장이 확정금융 상품 이렇게 많이 대기가 돼 있어가지고 10년 또는 5년 해보니까 수익률은 1 내지 2%에 안주돼 있고 수수료 나가 있고 빨리 그걸 우리 이쪽으로 오게 하고 확진금리의 성격에 주주자본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근로수도 계속 감소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로수도 감소부를 누군가는 가져갈 겁니까? 누군가를 가져간 친구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걱정할 부분은 왜 우리 연금상품이 이렇게 주주자본으로 트랜스 되지 않을까.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우리 동학개미 또 그리고 3%라든가 우리 조 대표에 대한 계몽적 어떤 얘기 멘트 등등 활동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은행 쪽에서 돈이 IRP라든가 또 IS 쪽으로 많이 와요.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이 현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것은 잠들어 있는 연금자산이 깨어나야 되고 또 국내 그 주식 그 경영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돈은 진짜 더 멋진 곳으로 향해서 가면 그게 승자가 되는 거다. 거다 멈춰있지 말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극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그 인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하긴 뭐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은 선진국 내에서도 자본이 막 역동적으로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벤처 생태계 또 상장 기업으로 막 역동적으로 또 해외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안전한 은행 보관 이자도 나오지 않은 그 은행에 그냥 혹은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에 그냥 꽉 들어가 있는 일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깨우는데 어마어마한 자극제를 주고 사실 아베노믹스라는 것도 사실 상당 부분이 그 돈을 깨우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물가를 올려야 된다는 그렇죠.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요지부동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좀 뜨긴 떴습니다만은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역동성이란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아마 존리 대표님도 하신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저출산. 예. 그 다음에 그 빈부 격차. 예. 그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된 거. 그게 다 어디에 기계를 되냐면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똑같은 거 국가는 돈이 많은데 예. 개인들은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그 이 캐시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캐시를 어떻게 일을 시키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저출산 이런 거는 결국은 돈의 문제를 기결되는 거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돈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이 고령화가 됐고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앞서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도 고령화가 됐다. 따라간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일본이 그렇게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왜 믿을까? 왜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일본은 저렇게 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논의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논의를 하자.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 잘못된 게 저는 교육이다. 저는요 전 세계에서 직장에 가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옛날 과거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뒤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주식 얘기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세습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경영자가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저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메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정말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돈이 나를 위해서라는 거, 그게 이제 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큰 픽처를 그려야 된다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가 나오면 그 외국에 가서 팀 쿡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카카오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의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제2, 제3이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지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위험을 지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일본이 그 다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쇠퇴하는데 저는 좀 더 큰 픽처로 메스터 플랜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 계획부터 해야 되고 아이들이 창업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지는 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고 그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하는 거. 그 두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 업계에 있었고 투자들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좀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투자도 아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이 뭐 빠진다 오른다 막 여기에 막 뭐 전
투자자들이 맞아요, 다 거기를 맞아요, 그걸 맞아요, 쳐다보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인 그 회사에는 또 최우경 경영자가 뭐 어디서 나오니 안 나오니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본질은 정말 그 회사의 그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렇죠.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진과 그 직원들의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쟁의 시장은 어떤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시세 단말기에 막 말초적으로 변화하는 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또 인간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 관심이 안 갈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긴 하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참 조화를 그리고 또 야 그거 보지도 마. 다 꺼놓고 1년 있어. 이것도 또 너무 좀 가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 투자 자체가 고역이 되지 않고 예, 그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삶의 보람이 되고 자아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자아들이 모이면 또 사회가 국가가 좋은 디렉션을 가지고 발전하는 일이 될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이제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 또 희망적인 거는 있죠. 20년 전과 예. 또 15년 전과 그럼요. 10년 전과 예.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지만 이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보니까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욕심이 나는 거는 좀 더 빨리 변했으면 빨리, 예, 예, 빨리 변했으면 빨리. 훨씬 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봤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금 그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국내 사람들만 그 기회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계속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한국은 뭐 성장이 멎었다 그러고 뭐 한국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고 IT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머리 IQ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많은 그 침략이 있었잖아요. 중국, 일본 2년마다 전쟁을 치렀더라고요. 한국이 중국으로 저기 쳐들어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그런데 그 많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고유의 음식을 갖고 있고 고유의 문화가 있고 고유의 언어가 있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그게 지금 컴퓨터로 치게 되면 한글처럼 편한 언어가 없잖아요. 다 인프라는 갇혀 있는데 우리 생각만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강 회장님이 얘기한 걸 조금만 글로벌이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표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특히 서양은 그동안 너무 그 에러건트했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게을리한 면이 있거든요. 한국은 자원 하나도 없고 석유금을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그런 걸 이루어 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그다음에 그 영리함 그게 그 발휘할 때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 교육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주식에 대한 인식, 요거 몇 가지만 고치면 그래. 그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는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거, 뭐 그런 걸 너무 당연시 여기하고 있어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저절로 고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5년, 10년 혹은 20년 이후에 이제 그 우리의 경제, 우리의 투자를 회고하면서 2020년에 그때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개화시키고 또 투자자, 우리 개인 가계 자산을 다른 쪽에서 이 투자단으로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는 정말 귀한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초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회장님께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쳤어요, 사실은. 또 그 지친 거를 아, 니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면서 또 하도 무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친 투자자 분들이 많으신데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격적으로 제가 그 많이 진 적이 있었어요. 98년도 IMF 때도 네. 거의 1년 동안 뭐 증권사도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그때 한번 가격적으로 지쳤고 하지만 가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제 구원이랄까 좋은 결과가 있었고 2008년도에 펀드 만들자마자 미국 금융이기 때문에 기준가가 40% 그러니까 1,000원짜리 기준가가 600원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직판을 하면서 아깝게 모인 1,500억 돈 중에 반절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한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네요. 인내의 끈을 놓지 말자. 위대한 기업은 지금 축제를 준비한 기간이다. 사실 이 시험이 어려울 때 항상 그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8년도에 가격적으로 제가 지쳤는데 또 6개월, 1년 참으면 또 위대한 기업은 또 어떻게 처럼 올려나 올라와요.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유럽 투자가들이 좋아했던 우선주가 폭락하면서 또 제가 그 마음 고생 거의 1년 했거든요. 결국은 또 이 가치는 항상 배신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격은 늘 그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이거 뭐 먼저 샀지 않겠어요. 증권주도 2-3천에 샀다가 이제 600원까지 빠졌는데 가격은 이제 알 수 없는데 가치는 좋은 기업일수록 우리가 힘들 때 가격적으로 힘들 때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진짜 이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이해해야 돼요. 인기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인기랑 좋은 건 달라요. 뭐 우리 유튜브도 이거 인기는 있지만은 좋은 내용이 없는 유튜브도 많고 뭐 블라방이가 뭐 있다며 그놈들. 어쨌더라고. 특정 면 얘기하지 마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좋은 것과 인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적으로 힘들게 하더라도 가치를 믿고 나가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가치는 더 좋아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하고 그리고 네. 그냥 이때는 살짝 잊고 내 하는 가치가 진짜 맞을까? 그래. 진짜 본질이라는 의심? 진짜 맞아? 이게 맞을까? 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 관점으로 취하는 시간으로 벗삼은다면 저는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가격을 더 이상 이제 이때 괴로울 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라는 본질에 대한 의심 네. 의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관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복잡기를 이겨낼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와요. 엄청 옵니다. 당연하죠. 올 때마다 관점을 유지하는 힘이 중요한데 그 관점은 본질을 많이 의심해 보는 결과물이 관점을 만들지 네. 그냥 뭐 남 얘기 듣고 소화 없이 하면 또다시 힘들고 영원히 힘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관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인 확신을 저는 약속합니다. 그 관점과 약속이라는 단어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조니 대표님도 저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은 제가 이제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그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시 질문을 하죠. 얼마 투자하셨어요?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손해보셨군요. 근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200만 원 아직 그 손해가 아니에요.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던 거지. 내가 손해를 보는 거는 내가 10년 투자했더니 100만 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팔았을 때 확정된 게 손해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그렇게 큰 돈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위험, 그 변동성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너무 커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주식은 어느 주식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더니 10년 동안 했더니 시가총액이 10배가 되더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격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내가 100만 원 손해보고 200만 원 손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꾸준히 투자했더니 이 기업이 가치가 10배가 됐을 때 그때 예. 내가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잘못된 그런 뭐랄까요 편견.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에 편견 때문에 그 큰 픽처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익률 게임 내가 20%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8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만 원이 되건 9만 원이 되건 5만 원이 되건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는 내가 10년 동안 이 기업에 투자했더니 나중에 시가총액이 10배가 되더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공부를 했느냐 얼마큼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지가 않아요 가격에 대해서.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제대로 보고 투자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는지 거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차트를 보고 가격의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힘들죠.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또 한 달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40%야 이거 던져버려 또 손절매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본 전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식이 떨어지고 아닌 것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의 그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기쁘죠. 더 싸게 사겠는구나. 저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지만 막 어떤 주식에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 우리 어큐뮬레이트 하자 사자 그랬는데 주식 10% 뜨면 아유 왜 이러지? 오히려 나쁘죠. 이 10%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기본을 알게 되면 그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변동성이지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 기업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 넣으면 적어도 2%는 주는데 내가 기업에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됐는데 마이너스 30%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펀더멘털리 그 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은 것보다도 내 주식에 넣은 게 잘못됐다? 그거는 그 나라의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거죠. 네. 대한민국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고. 네. 그 증거가 있죠. 사실 코로나가 가져온 전 세계가 경제 어떻게 그 재앙 상태 그리고 인류의 안전이 정말 엄청나게 위협받았던 3월 19일 어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주가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국가별 지수의 수익률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수익권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용기와 또 그런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 현명해진 결과물이 그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 물론 반대로 보면 야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질적인 변화가 동반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중순으로 이제 향하면서 사실 이제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무덥고 습한 날씨죠. 그리고 코로나도 사실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저처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그거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시장만큼 또 그 잘 나간다는 몇몇 회사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에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 그리고 뭔가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측면에서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분이 또 의기투합하셔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라는
책을 또 정성스럽게 내셨는데 늘 여러분 곁에 두시고 교과서처럼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일정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예, 네, 또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대화의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